서울무역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박람회 주제가 재밌는 불교인데 SNS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어 관람객이 엄청 많았는데요. 처음 들어가서 제일 눈에 띄었던 마이부처님 고민 상담소, 고민을 적으면 AI가 답을 주는 재밌는 장소였습니다. 제1전시관으로 들어오면 수많은 부스들이 보이는데요. 공예, 의류, 차, 건축, 문화산업 등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건 3D로 사찰 내부를 둘러볼 수 있는 불교 메타버스인데요. 직접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삼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절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다양한 정보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2관은 부다 아트페어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전통미술 기법부터 현대미술까지 다양한 전시회화와 조각, 설치, 미디어 등 불교미술 최대 규모의 오픈마켓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처 얼굴에 추파춥스 부처춥스와 초콜릿 붓다가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에서 인기 있던 티셔츠인데 깨닫다 티셔츠가 이미 품절이더라고요. 재밌는 불교와 잘 맞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여기도 인기 있는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자빠진 쥐입니다. 귀여워서 사람들이 많이들 좋아하더라고요. 역시나 품절이었습니다. 3관은 불교 생활 명상관인데요. 템플스테이처럼 생활 관련된 거 외에는 1관이랑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임종체험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3관에는 무대가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바깥에는 절 음식에 관련된 부스들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서 시장에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여기 사과즙 슬러시가 인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음식 외에도 요가, 명상, 그림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부스들이 많았습니다.